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만 떼도 떼짐.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거의 미치광이 과학자가 다 됐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거의 이제 엔드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키보드입니다. 우팅 2H. 3일 만에 왔어요. 3일 만에. 해외에서 날아온 건데 UPS로 시켰는데 엄청나게 빨리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키보드 중에서 대부분 이제 기계식이나 아니면 무접점 라인업, 정전 용량 무접점 있고 방축 있고 오늘 소개할 이 자석축 홀 효과를 사용해서 스위치에 입력을 제어하는 이 친구들을 제가 소개를 했었어요. 이 홀 효과를 사용하는 처음이 이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완성판에 가까운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팅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날로그 스위치로 만든 키보드의 약간 시초라고 보시면 돼요. 우팅1이라고 해가지고 2018년인가 17년인가 해가지고 플레어텍의 스위치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을 해서 제품을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팅1, 우팅2가 그렇게 나왔었고 거기에서는 광축을 썼었지만 지금은 자석축을 이용을 해가지고 게이트론이랑 협업을 해서 레커라는 스위치를 따로 만들었어요. 성능적으로 조금 더 개선이 많이 된, 자기들이 홍보하기는 그래요, 그런 친구입니다. 이 H가 붙은 라인업은. 근데 우팅1H는 나오지 않았어요. 우팅2가 풀배열이고 원이 탱키리스, 그리고 우팅 60H가 후속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탱키리스 버전을 왜 도대체 먼저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미니 버전이 나올 예정이고 예약 구매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건 7월 달에 올 예정일 거고 오늘은 거기에 들어갈 스위치를 여기서 똑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체험을 해보고 이 스위치나 이 시스템 자체 과연 잘 만들었는지 그리고 성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좋은지를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친구 가격은 181달러입니다. 181달러에 저는 UPS로 했기 때문에 배송비가 44달러가 나와서 총 225달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나왔어요. 뭐 2만 얼마를 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가격이 얼마야? 31-32만원 정도. 일단 뭐 길 말할 거 없이 제품 뜯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오픈하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플라스틱 요거 가림가림 친구가 있고, 아, 새 제품 냄새가 나고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약간 레이저랑 느낌이 비슷하네요. 합판 라인 따놓은 느낌이 레이저 블랙이도우 라인 따놓은 거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 안으로 이렇게 파놔가지고 약간 좀 디자인을 줬고요. 비키 타입입니다. 케이블은 일체형이 아닙니다. 분리형이고 USB-C 타입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 있고 나머지는 케이블 라인 뽑기 쉽게 이렇게 약간 고리 같은 것도 다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놨네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 조절은 2단계. 고무 같은 경우는 풀배열이다 보니까 센터가 휠걸 염려를 해서 그런지 여기 센터 부분에도 이렇게 4개나 다 달아놨습니다. 이 고무도 다 있고 펼쳤을 때 고무도 적당한 사이즈 수준으로 달려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액세서리 팩이랑 엽서. 아, 이 박스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키보드 거치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여기 이제 풀러 하나, 케이블 하나, 4개의 스위치가 있죠. 케이블 자체는 USB 2.0 케이블이고요. 품질 굉장히 좋네요. 케이블 길이는 2m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 포장이 돼 있고, 와, 포장이 엄청 퀄이 좋게 돼 있네요. 풀러, 키캡도 별도 포장을 해놨습니다. 이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일반 기계식 스위치랑 생긴 거는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것 같은데도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 탑은 투과가 잘 되는 투명 뚜껑, 그리고 바닥은 그 재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고, 이 부분을 잘 보시면은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석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자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일반 기계 스위치는 접점부가 안에 있고 얘가 내려오면은 여기 있는 접점부랑 반대쪽에 고정돼 있는 접점부가 이렇게 만나면서 기계식 입력이 되면서 0과 1을 표기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 신호를 보내서 입력이 되는 거고, 광축 같은 경우는 스위치 안의 기판에서 레이저 신호가 나와가지고 그 레이저 신호를 이 스위치가 내려오면서 가로막으면서 신호를 표기를 하는 그런 구조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자석의 세기 자체를 아래쪽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자성이 더 세질 거 아니에요. 밀어내는 자성이 아마 그런 거를, 그 자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높이 자체를 인식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굉장히 신박한 친구죠. 이 친구를 이용을 하면은 높이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입력 지점 자체를 소프트웨어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다. 근데 키보드 구성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풀배열에 여기 끝 라인은 매크로키 4개가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키캡 자체는 이중사출이죠. 이중사출 PBT입니다. 스페이스바 철심 소리는 오지고요. 윤활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소리가 어느 정도 잡혀 있어요. 신기하네. 키감이 굉장히
균일합니다. 이 스테빌라이저 있는 키어를 누르나 아니나 굉장히 균일한 키감을 보여줘요. 게이밍 할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스위치는 키 엔드 포스가 60C뉴턴? C뉴턴? 모르겠어요. 대충 알아들으세요. 키 스타트 포스는 40g이라고 그램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게이트론 레커 스위치. 액추에이션 레인지를 설정할 수 있고 리셋 레인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0.1에서 4.0mm까지 셋업이 가능하고요. 리니어 스위치고 라이프는 다른 애들은 뭐 1억이잖아요. 근데 5천만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굉장히 높다. NX랑 스템 부분이 똑같기 때문에 키캡 놀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도 있으니까 소프트웨어도 깔아서 해봐야겠죠? 아! 웹 버전인가봐요. 오 쉣. 블랙 테마도 된다. 여기 이거 설정도 있네요. 엔키 로버 세팅도 여기에 막 있네. FN F1로 셋업할 수 있습니다. 게임패드 모드는 엑스박스 모드, 클래식 컨트롤러 모드 막 이런 것도 있고. 아, ANSI랑 ISO도 바꿀 수 있네. 야 죽인다. 뭐야? LED 광량도 엄청 밝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헌츠맨이고요. 헌츠맨이 광량이 낮기로 좀 유명한 친구긴 하지만 그래도 광량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리고 얘 플리커도 없는 것 같은데? 헌츠맨 플리커가 있거든요, LED에. 근데 얘 지금 플리커 없는 것 같죠, LED? 카메라로 찍어봐야 좀 확실한데. 얘도 플리커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8000분의 1 수준에서 플리커가 보이는 수준? 플리커가 없는 건 아니다. 하지만 보통 키보드 LED를 다 플리커가 진짜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LED 광량도 좋은데 플리커도 거의?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가 있고 오션 있고 엠페르노 스프링 핑크 속도는 이제 빠르게 하면 이렇게 막 호롤롤롤롤롤 되고 방향도 반대로도 되고 밝기도 1% 밝기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RGB 효과가 아 이런 게 막 여러 개 더 있네. 퍼포먼스 아 우리가 세팅을 할 거는 이제 이겁니다. Set Actuation Point 입력 지점을 선택을 하세요. 키마다 설정하는 것도 있고 4.0에서 얘는 0.1까지 됩니다. 와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1.0인 거잖아. 이 키보드 전용 딱 하면은 와우! 야, 이 뭐 손가락을 뭐 닫자마자 되는 수준. 근데 보통 0.1이면은 이게 막 툭툭툭툭 하면 입력이 그냥 막 될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딱딱해가지고 막 이런 데를 한다고 해서 0.1이라고 입력이 되는 건 아니죠. 이거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여기 보시면은 레피드 트리거나 키를 누르거나 놓으려는 의도에 따라 키를 동작으로 작동하고 새 설정. 빠른 트리거는 작정 조정 이후에 시작되고 종료. 4.0 기준에서 얼마가 벗어났을 때 떼지게 설정을 할 건가요? 그러니까 완전 제로로 붙일 순 없는 거죠. 입력 지점이 4.0이면 0.1로 설정하면 3.9가 되면은 떼진다 이거죠. 0.1로 하면은 이거 쓸모도 없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살짝만 떼도 떼짐.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타키온 모드. 입력 속도에 맞게 키보드를 최적화. 키 누름을 가능한 빨리 응답함. RGB가 비활성화됨. 최적의 결과를 위해. 이거는 이제 스캔 레이트를 올리는 거였나?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거 인플렉에 어느 영향이 있는지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걸 떼면은 3.3ms가 되고 RGB 효과 같은 걸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게임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걸 켜고 이거를 전부 다 개별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 0.1에다가 이거 0.1 이렇게 해놓고 하면 완전 풀 게이밍 모드죠. 하지만 오타율이 조져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근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거 소프트웨어 엄청 깔끔하네. 그리고 키 할당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런 거 바꿀 수 있어요. 맵핑 뭐 하트벨 이런 것도 있고. 뭐야 이거. 그리고 아날로그 모드 아날로그 바인딩 해가지고 패드처럼 쓰는 그런 건데 아날로그 키 바인딩도 근데 있습니다. 이렇게 아날로그 커브 해가지고 눌리면은 키 압력을 측정해가지고 커브를 입력을 하는 그런 것도 돼요. 나중에 이제 뭐 콘솔 게임 유 같은 거 할 때 아마 쓸 것 같은데. 동심력 테스트는 뭐 동심력 착취가 안 되는데요? 쿨링 레이트 테스트. 이건 당연히 뭐 1000이겠지. 1000L 주고요. 나머지는 테스트 할 필요 없고. 14키 때도 웬만한 게임에서 문제가 없을 텐데 실제 입력만 빠르게 되면은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죠. 14키면 좀 낮죠? 아니 개쩌는데? 마이너스 0.3. 기준점보다 높게 나와버렸는데? 정말 일단은 동심력 테스트 좀 해봅시다. 동시입력 부분에 조금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게임을 실제로 한번 쳐볼게요. 실제로 쳐보는 거랑은 또 느낌이 다를 거기 때문에. 뭔가
동시입력 문제는 딱히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동시입력을 8개 나눌 일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 0.1mm에서 0.1mm, 그러니까 거의 눌렀다 떼면 바로 이제 떨어지는, 입력을 할 때도 거의 손 대면 바로 입력이 되는, 약간 그 정도에서 했는데, 확실히 0.1mm를 하니까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1.0 정도가 근데 무난할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레이턴시 자체는 굉장히 잘 나와요. 왜 마이너스 0.4가 나오냐, 상대평가라서 그렇습니다. 보정치를 넣어놨기 때문에. 빠른 모드를 했을 때는 커세어보다 인플렉이 더 빠릅니다. 얘가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인플렉은 잘 나와요, 이 모드를 키면은. 근데 동시입력 키 자체는 최대 키가 14키입니다 이 라인을 이렇게 다 누릅니다. 근데 다 누르는데 지금 J랑 땀이랑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입력이 될 때는 또 되고 안 될 때는 안 되고. 타이칸 모드에서 이 한 라인에는 지금 11키가 한계인 것 같아요, 이 라인 기준에서는. 이거 자체는 커스텀만 잘하면은 굉장히 좋은 친구인 거는 분명합니다. 키감 자체도 뭐 근데 스테빌적인 유격이나 이런 느낌적인 부분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뭐 스테빌 찰랑거림 같은 게 솔직히 잡으면 되기 때문에 키감적인 부분에서 크게 변화 없이 이 정도 잘 눌린다는 거는 저는 상당히 높은 점수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음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낮은 점수 줘야 돼서 제가 봤을 때 별 한 3개? 키감 별 3개. 하우징 자체는 굉장히 튼튼합니다. 별 5개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아 근데 4개에서 5개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하우징 단단합니다. 인플렉은 그렇고, 그래서 동시치기가 이 모드를 풀었을 때도 문제가 없느냐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은 동시치기 부분이 좀 크게 문제인데, 이게 이제 빠르게입니다. 편차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아요. 4성급입니다, 4성급.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채터링이 생겨요. CPM이 생깁니다. 중간중간 키가 삭제돼요. 따닥 누를 때는 솔직히 관계가 없지만 13키를 이상 누를 일이 같은 라인에서 생긴다면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게 문제죠. 이제 레이턴시를 느리게 측정을 했을 때는 이 밀리는 게 한 칸씩 더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3성이나 2성급 정도, 한 2성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많이 밀리죠. 물론 키 CPM 자체는 없는데 이렇게 밀리는 라인 갭 차이가 조금 커지고 밀리기 시작한다. 레이턴시 빠르게 하는 게 아무래도 맞지 않나. 인플렉적인 부분도 더 이득을 보고, 실제 동시입력적인 부분에서 갭 차이도 키가 씹히는 부분이 발생하는 게 아닌 이상은 엄청나게 큰 문제까지는 발생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4성급 이슈를 넣으면은 이거는 톱급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 자체는 저는 아쉽다. 동시치기적인 부분만 큰 문제가 없었어도 인플렉적인 부분은 0티어급이기 때문에 그게 추천 목록에 넣기는 넣어야겠죠. 뭐 이거는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부분일 거예요, 아마. 제가 이제 미니 배열도 시켜놨고, MCU 자체가 이제 미니 배열은 또 선택을 할 수 있더라고요. 더 안 좋은 버전하고 좋은 버전, 암 버전이랑 선택할 수 있는데, 암 버전은 이제 10월달인가 배송 예정이라서 안 시켰는데, 아마 암하고의 차별화도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둘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 시작하긴 했습니다. 상당히 괜찮네요. 지금 사용한 것 중에서는 인플렉이 일단은 가장 빠른 키보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0티어급이지만 조금 너무 후하게 쳐주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 말고 이제 텐기리스 모델을 만일에 이런 아날로그 스위치 있는 걸 사고 싶다면 우팅 1을 구매를 하시면 되는데 걔는 가격이 좀 쌉니다. 149,000원인가 그래요. 걔도 한번 테스트해서 결과를 여기 올려둘게요. 성능적인 부분에서 지금 말한 부분 말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디바운스 타임이겠죠. DSC 키보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접점 자체가 한번 눌렀을 때 여러 번 입력될 수 있는 문제들 때문에 디바운스 타임을 꽤나 길게 잡아둡니다. 보통 한 30ms 근처 정도 잡아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키보드 중에서는 광축인 헌츠맨 버전 2 이 친구가 게이밍 모드에서 2ms 이하로 측정이 됐고, 이제 타이핑 모드로 바꾸면 22ms로 측정이 됩니다. 근데 이 친구 우팅2 H 이 친구 같은 경우는 3ms 이하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일반적인 접점이 필요한 기계식 친구가 아니고 다른 방식이다 보니까 디바운스 타임 자체를 굉장히 짧게 잡은 부분은 장점이라고 해야겠죠. 그러면 영상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